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여전히 지금 캐니언 영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 잘 먹고 나와서 걸어야 하는 것 같고 날씨가 좀 이래도 우리가 오늘 계속되는 화두는 이 노란 꽃입니다. 요즘 노란 꽃이 활짝 잘 피는 이건 릴리인데 내가 볼때 이렇게 된게 이런 게 뭐라 그러더라. 이 대포질도 바람도 함께 여기에 담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담기는 거다. 왜냐면 데일리리 릴리잖아 릴리. 데일리리네. 데일리리. 그러니까 생긴 게 릴리처럼 생겼는데 옐로우 꽃인 거 보니까 저 앞에 저것도 데일릴리다 그럼 지금 저기 근데 이 동네에서 주로 이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하고? 다 피어있다니까 어디든 근데 이거 나는 우리 살던 서툰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요거? 아래에 있는 거? 주홍색? 이게 주홍색이야? 주황이지? 아주 옅은 주황? 예쁜 주황 어디가 빨갛게 이제 익었네. 근데 여기도 그 지금 광 케이블 다는 건지 뭔지 때문에 일어나? 힘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옛날 느낌이네. 쬐끄맣게. 어딘가 굉장히 큰거 있어서 우리가 따먹으러 가면 안 돼. 그랬던 집 어디지? 저쪽 집? 저쪽 동네였나? 여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또 데일리입니다. 보이고, 저긴 또 무슨 프로젝트인 분이 있는데. 저 안에도 아주 거라지를 방처럼 꾸며놨는데. 근데 그게 자기 성취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지? 근데 우리는 뭐, 좋아하십니까? 어제 나는 맥가이버 대본다고 보니까 하다가 도저히 포기했는데. 어쨌거나 바람이 부는데, 바람 때문에 그냥 약간, 누빈 두툼한 옷을 살짝 다시 입었더니, 걸을만 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도 아닌 것 같고. 22도래요, 현재.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도 될까 하고 모자만 쓰고 나왔는데 도저히 바람 때문에 여기 살짝 너무 예뻐 저거는 장미인가? 장미네 가시 있고 장미한 장미고 찔레꽃은 어떻게 다르죠? 찔레꽃도 장미꽃 같이 생겼나? 나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희한한 장미네 이쪽에는 자격 같은 건데 저기 지금 저것도 데일릴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계속 데일릴리가 많네 데일릴리하고 이 집은 왜 이렇게 크로버하고 크로버가 잔뜩 나왔지? 크로버하고 크로버 옆에 있는 애 저건 뭐야? 저 꽃 이름 뭐지? 노란 거? 아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거 많이 잡초인데 하여간 이것도 예쁘잖아 엄청 예쁘잖아 예뻐 요거를 한번 이름을 찾아봐 주세요 잘 생겼지 이것도 네 이거 보러가 아닌데 이름을 이것도 뭔 이름이 있을 텐데 이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우리 엉덩이를 뻥 쓰고 가면 어떻게 내려가지 뭐래? 쟤는 또 뭐야? 저 우리 옛날에 만났던 거 이름을 이번에는 알고 갑시다 푸트레포일 뭐야 이게? 어디서 했어? 버즈 푸트레포일 버즈 푸트래프이래. 버즈 푸트래프. 제가 버즈 푸시 타타타타 이렇게 간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가 보네. 저거 봐봐요. 저거는 저 보라색 쟤는 뭐지? 제 이름을 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우리 옛날에 많이 봤던 건데. 우리 잡초라고. 지금 우리 집 잡 뒤에도 있는 거지. 잡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름이 있어.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 purposefully 이걸 다 지으셨을 텐데. 우리가 잡초라고 무시하고 저기에는 저거 하얀 애 이건 뭐였었지? 우리도 옛날에 많았던 꽃? 저런 꽃? 배치래 배치? 에? 배치 검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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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많이 있네 이거 보고 많다 그랬던 거였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진짜 많대는데 여기 아주 엄청 아주 예쁘네 요즘에 많이 아주 여긴 노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아주 이쁘네 릴리인데 릴리색이 저렇게 진노랑색
그지? 우리가 표현하자면 진노란 저기 쟤는 수국이야? 하얀 애는? 전부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 우리는 그냥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너무 많아서 가는 세상을 곳마다 몰라 아는 게 없음. 세상을 여행을 못한 것도 그렇지만 이런 거 여기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에 나고 있는 꽃이며 나무도 제대로 모르고 아 요거 예쁘게 생긴 거네. 아, 이거 사다가 넣었는데 예쁜 거네. 이게 뭐라고 써있네요. 저게 야 요렇게 아예 뭉쳐져 있어. 아유 여기 잠깐만 남의 집이지만 새끼 봐라 새끼 제목이 뭐라고 써있나 보자요. 하이드라 하이드라 이게 뭐야? 하이드렌지아. 아, 하이드렌지아. 그 밑에 노란 꽃도 있고. 이건 뭐야 또? 어머, 이건 저건데 아빠 서큘레이션 같은 그런 두께가 그런 건데? 어유, 되게 많이 있네. 어우, 이뻐라. 저것도. 참네. 저기도 노란 꽃이 또 보이네. 오늘 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꽂힌 사람처럼 자꾸 그것만 보이는 것 같은. 근데 그것만 피어 있어서 보이는 걸 수도 있는. 아이고 조직들도 저 나무 이렇게 둘레로 한 것도 잘했네. 아이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웃이지만 자주 나와서 이렇게 계절마다 변화되는 걸 오래 느끼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거 못 느꼈는데 작년에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이랬잖아 작년에는. 아 그래서만은 아니고 그래도 9월 말부터 그 당시 12월부터 그때 주말에 막 뛰어댕기지는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지쳐서 누워있고 맞아.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 다른 걸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행이 한편으로는 또 복을 갖고 오고 뭐 복이 때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향이 너무 좋아요. 아니 무슨 아니 그 있잖아 코를 가져서 맡아 그 향기가 아주 딱 벌써 맡아왔다니까 이게 바람 타고 그래서 아는 거지. 아니야 아주 향긋한 향 냄새가 났어요. 나는 향을 먼저 맡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향으로 모든 게 느껴진다. 오 여기 이 집은 이것도 이거 봐요. 아니 이거 봐요. 그 꽃들이 제일 웃겨 나팔꽃처럼 생겼는데 이거 우리 옛날에도 이런 게 하얀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요거 요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애잖아. 이거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여기 왔다고. 이야 아주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더 아주 고급스럽게 애들이 예쁜데 저 요 지금 핑크꽃 요거 쳐봐요. 이름 뭔지 뭐지 진짜? 그거 이름이 궁금한데 난 저걸 하얀 걸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유 동네만 잠깐 걸어 나와도 이렇게 좋은 걸. 어쩌면 우리는 바로 옆에 두고 진짜 다 못 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갔다 또 오고. 아니야. 그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구나 이거. 재패니스라고만 나오면 어떻게? 재패니스 바인드 위드.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거는 약간 저건데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 네, 그거 같은데? 이건데 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아니야. 그러면 옆에 아까. 이게 뭐야? 팔각형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네, 이거 같아, 이거. 해봐요. 그거 같아. 또 좀 다르지? 와, 패트릭 같은? 그레튼? 어쨌거나, 이야. 아이고, 난 이 집 이거만 보면, 이거. 우리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다 모든 게? 아니야,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빵꾸가 난 게 아니라, 플랫 타이어인데, 이 바람이 지금 다 없다는 거를 인지 못한 채로 달려갔어. 이제 걸어가야 되네. 시간 5대까지 몰랐었나 본데? 잠깐만, 제 아이들을 찍어놔야 되겠다. 뭐가 삑삑대고 지금 지나갔던 지금 거죠?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가는 건데 그 앞에는 너무 잘 가고 했어. 아우 이 바람이 지금 엄청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지금 또 근데 지난번에 왜 그
하루 비 막 오던 날, 창에 막 때리던 날 찍었던 거 그냥 한 5, 6분짜리 올려놓은 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 오히려. 왜 그랬을까? 내 제목 때문인가? 그게 무슨 궁금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의성 있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한참 있다가 올려드리나. 근데 찍어놓은 것들이 서너북에서 2천 스퀘어짜리인데 서코리 어디야 근데? 여기 어디에? 여기? 타운하우스 중인 거고. 저기 써있네 지금 뭐라고. 이렇게 써있잖아 지금 방향이. 이렇게 타운하우스 쪽인 거 같아. 저게 타운하우스에 좀 맞잖아. 1500에서 2000이면 네. 타운하우스 이 얼마라고요? 99만 9천이다. 아 이거 뭐 여전히 뭐 값은 여기나 거기나 뭐 어디나 어디까지 가요? 더 가볼까? 어우 다리가 땡기는데? 신발 꽂힌다. 아니요 그래서는 아닙니다. 신발이 이 바닥이 잘 잡아줍니다. 운동하실 때도 괴로워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쪽으로 가? 이쪽 동네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작은 동네로 들어가야지. 조코를 찾아갑시다 그러면 목구가 생겼네. 그치? 그냥 가는 것보다. 어우 바람 호흡에는 부업했었는데 그때? 짧게 좀 너무 많이 했는데 호흡에들어 호흡에들인데 호흡에스가 왜 나와? 저걸 했나 본데? 베이스먼트를? 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겠는데. 우회가 아무리 많아도 밑에를 꾸며서 4베드가 된단다. 그치? 보통 3베드룸이잖아 그 정도. 네, 3베드룸에다가 우회 2층에 2개의 와시룸, 아래 중간 파우더룸, 그리고 밑에 하나 더 꾸미면 그렇게 됐겠네. 그래니까 가격을 또 그렇게 받는 건 수도 있겠네. 밑에를 꾸며놓고 보면 알겠지 뭐가 무슨 말이 떠있지. 나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무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Because of the wind. The baby is probably unknown. 아이고 정말 이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 가능한가. 누구? 도경환이 딸 누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느낌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러던데? 어딘가에서 뉴스에 봤나? 그 아이가 오빠보다 더 어? 조숙하다고 여자애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 에? 뭘 찾아요? 어우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어 근데 너무 이 빨간 이거 공사 중인 거 이건 너무 많아서 이 동네 그런 게 보기가 너무 괴로워. 에이, 여기 베이비가 있나봐. 베이비 우리도 예전에 애기들 저런 거 해놨던 때가 언제야? 그 옛날. 아이고. 바람 소리. 이거야. 엔드유리. 엔드니까 옆으로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000 스퀘어면 거의 2,000이 다 되는 한 1,900. 아까 커 보이는데? 여기? 타운하우스 치고는? 이쪽 동네는 다 그래. 약간. 여기도 지금 여기보다 더 커 보이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중에서. 1,500에서 2,000인데. 2,000인 거야, 그러면. 거의. 1,900 얼마 이렇게. 보통 엔드 유닛들이 그렇게 좀 크면서 비싼 경우가 있었어요. 쟤도 쟤보다 훨씬 더 옆에가 크잖아. 크네. 아니 내 말은 저것도 엔드 유닛인데 저 엔드 유닛보다도 넓잖아. 에?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도 240, 280 양쪽이 파네. 아니 240이야? 250인가? 몰라요. 아 이거야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는 작아 보이는데? 뒤로 기른가? 아 그리고 이거 열쇠 키박스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떨어졌네. 1500, 2000 스퀘어의 타운하우스가 99만이면 안 떨어진 거야? 안 떨어졌죠? 아, 이 동네인데? 타운이 찌세미가 아니고 타운하우스가 우리 옛날 그 동네가 얼마까지 올라갔지? 뭐까지도 갔었어? 네, 79, 89였겠지? 일본 사이즈가 크지 않았는데 어떤 게?
그때 건? 사이즈가 요거도 좀 잘 됐는데 그만하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시 집을 또 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왜 그러지? 아, 환율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자율? 아 맞아. 근데 뭐 이자율이 지금 하나 떨어졌잖아. 얼마큼? 0.25 떨어졌잖아. 0.25 떨어지면 얼마 돼 보통 그래도? 0.25가 뭐 1%도 아니고 그거 뭐야? 지금 엄청 올라갔네? 7.9가 그래. 모든 게 이자율에서 아 그 0.25 이런 것도 그냥 도움이 되긴 하는 거긴 하나 보지? 많은 돈에서는 특히? 네. 그러게요. 하여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집들을 막 사기 시작해서 집값이 또 올라가면 이거는 내렸지만 글쎄 좋은 건지 아닌지 이제는 모르겠음 막 헷갈립니다. 옛날에 한국도 그랬고 다 이자율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다른 데 해봤자 인베스트가 안 되니까 막 산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이유는 이자율 높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 근데 이자가 또 떨어져 봐라. 이자율이 떨어져도 응.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라와 있었던 거야. 이미 아예 여기 나와 있네. 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네. 있네, 아예. 아 요거다 하나. 요거 하나는 닦아볼래. 새까만 거 맞아 여기 밑에. 어디? 거기도 있고 이 아래 새까만 거. 어? 새까만 게 아니라 어. 새까만 거 있잖아요. 봐. 이건 뭐 동네 집 밖으로 이건 누가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하나 닦아봐야지. 누가 왜 땄습니까? 잠깐만 한번 여기 더 좀 이따 와야 되겠네. 아직 새까만 게. 그럼 너네는 이걸 왜 땄냐 이럴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제가 싸봤어요 다섯 개. 한 네 개네. 떨어져 버린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지도 않고 이 귀한 이게 멀베리 옷인데 우리는 안에, 우리는 있으면 안에, 요거 안에 많아. 까만 거 하나 줘봐요. 여기도 있잖아요. 있잖아. 어. 저희가 지금 한번 땄습니다. 여기는 외지간한 과일도 다 그냥 옛날에 그릇까지 갖고 와. 근데 이거 주위 어 그건 따야지 지금 가는 길에 어차피 이거 쓰면 얘는 이제 떨어져서 저렇게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 없어질 건데 어머 아 나는 파라코 하나도 안 익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벌써 익은 애들은 다 떨어졌네. 아 지금 안에 새까만 것들이 아 그러면 좀 따요. 그거 갖고 와야 돼. 집락백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아 이거 봐 씻어봐 이거 꺼내봐요. 에이 그것도 이렇게 그거 새 봉지야. 그렇다고 아니라 이거나 이거 내 손에 물들으니까 그러지. 갑자기 재미난 현상. 이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뭐야 여기 다 떨어져서 그냥 버리고 옛날에 로이스 할머니가 어디 집에 가갖고 그냥 뭐 어디 집에 가갖고 그걸 그 무슨 뭘 갖고 온다는 사람이 무슨 소리시니까 웃겨. 갑자기 몇 개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막 어 눈이 좋으셔? 한 번에 막 어쨌건 한 일곱 개 땄습니다. 여기 봐봐. 갑자기 내 왜 네 개 이거 봐 내 손 봐. 동네 한 바퀴 돌다 재미난 일이 이렇게 가다 있습니다 하는 거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니까 너무 웃겨서 아까 어떤 저게 뭐야 폭로 큰지 물어봐서 어디 아예 허락을 구하고 안 자기네들은 괴로울 수도 있거든. 왜냐면 새들이 막 몰려와서 막 떨겨뜨린다든가 동물들이 온다든가. 아 이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인프린트 어떤 주인집이 와서 좀 따서 아 따라 했나 뭐 어째서 우리가 놀러 갔다니 그래서 좀 진짜 저거 사과 같은데? 사과인데? 이 집이 진짜 쓴거야? 사과야? 근데 이것도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근데 왜 이런 사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먹을 수 있어? 사과가 아니다. 뭐가 하는가? 뭐지? 뭐지 이게? 생긴 거 사과 같은데? 찍어봐요 뭔지. 뭐야 도대체? 궁금하면 찍어봐야지. 이렇게 집 바로 앞에 와 이렇게 과실수 배 아닌데 과실수 같은 거 색깔이 저렇게 위에가 빨개지는 거 보면 참 동네 한 바퀴 걷다가 아 이거는 밀크 띠슬 뭐라 그랬죠? 띠뜨레 띠뜨레 뭐래요? 아니 뭐래 근데 뭐래 뭔지 안 나와? 이런 거죠? 몸이 애플이다. 애플이네. 그 애플은 애플 종류인 것 같은데 먹을 수는 없는 애플인가? 뭐야? 정말 희한합니다.
저기는 저것도 뭔 열매인데? 아닌가? 빨간색이 그냥 있는 건가? 열매인가? 열매예요? 뭐예요 저거? 아 잎이야 그냥 잎. 그렇게 꼭 열매처럼. 어, 좀 희한하네. 저 뭐야? 왜 변장을 했다니까 더 웃겨. 진짜 근데 꼭 열매가 어, 빨간 열매 달린 것 같아. 야, 그럼 뭐지? 그걸 왜 그럼 저렇게 만드셨을까? 어, 근데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뽑아가지고 먹으면서 동물들을 유인. 아, 이거 노란꽃 맞네. 오늘은 이제 노란꽃이 데이릴리가 주제네 이 집. 오, 지난번에 이거 못 봤는데 여기 지나다니는데. 와. 근데 나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면서 와 할 사람도 있어서 좋겠네. 와,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데이릴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릴리야 이거. 이건 우리가 릴리인 줄 딱 알겠는데 얘는 나 오래 많이 보는데 난 여느 때 이거 본 적이 없어. 이 데이릴리라는 애를 기억이 없어. 희한해. 저기도 저렇게 많은데 왜 못 봤어? 이 동네를 안 돌아다녀서 그랬나 봐 진짜. 데이릴리가 이제 흔한 건가 봐. 그래서 데이라는 말이 들었나. 아까 그 하얀 곳은 데이지인데 근데 이거는 데이릴리야. 저기 저렇게 색깔 박 있는데 여기다 빨간 쌍미 장미, 핑크 장미, 아유. 하얀 장미까지 있나봐. 쭈루루. 종류별로 딱 컬러 다 섭외해다가 나눠서. 여기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지? 맨날 보면 몰라. 가면서 이거 뭐야? 있다. 이거 체리가 아니,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애광? 아니 뭐라 그러지? 맨날 버찌? 버찌도 아니고 이거 뭐야? 뭘까요? 두두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나와있어. 뭐야? 이거야. 뭐야? 에더블 베리라고 묻는데 그냥 에더블 뭐야? 베리가 뭐야? 이름이 뭐야? 더 내려가 봐봐. What is this? 그냥 에더블이면 그냥 따서 그냥 입에다 이렇게 넣고 씹고 있으면 뭔 단맛이 날라나? 답을 물어봐. 와일드 베리 워싱턴. 와일드 베리 워싱턴? 저거 분명히 그 네트로패틱 이런 데서는 저거 약재나 뭐 이런 걸 다 쓸 것 같은데 그냥 와일드베리면 뭔가 가라. 하나님 정말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우리 겸손하라고 이렇게 지으신 걸까? 응?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투마치 인포메이션스가 너무 필요해. 벌써 산 지가 얼만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거 빼놓고. 아이고 준베리. 응? 준베리. 아닌데. 준베리. 끝에가 그거는 안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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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벌린 것 같지? 끝에가 천연수준 써야 되는데 그건 그냥 동그란데 아래가 이렇게 빨갛게 앵두 같지? 프린지 트리베리. 비슷한데 다른 조금씩 뭐가 막 다른 것도 너무 많으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새들이 좋아한대요. 프린지.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엄마 집 앞마당에 있는 앵두 나무에 앵두 먹고 싶어졌어 갑자기. 그러려면 봄에 가야 돼요. 그 계절이 딱 있어요. 아무 때나 간다고 나오지가 않아. 아유 그대게 살고 계셔 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쪽은 저쪽으로 못 가네? 못 가요. 끝난 거예요. 한 번 돌아. 왜 왔어? 나는 요만큼만 걷고 싶었어요. 어디 있었지 그럼 그게? 뭐가? 어디가 잔뜩 있었는지. 그건 저쪽 딴 동네다니까. 학교 근처 저쪽 뒤에. 이거 이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나 그게 어딘지 대충 기억나는데. 그 학교에서 동쪽으로 첫 번째 골목인가 뭐 경북 골목. 아, 참 나랑 같이 그때 우리가 글로 많이 걸어 다니다가 알았잖아. 내가 꽃 찍던 날. 아, 저게 장미야? 뭐야? 또 빨간 게 뭐야? 저거? 장미나무가 컸네. 와. 어유, 장미가 저렇게 커졌어? 엄청 커지네. 아, 근데 나는 저 큰 장미를 처음 보네. 엄마 집에도 막 이렇게 어? 딱 나왔는데. 아니 장미나무 이렇게 저거 장미 아닌 거 아니야? 무슨 찔레 아니야? 찔레? 찔레는 어떤 거야? 장미 이렇게. 근데 여기 쳐봐요, 찔레. 찔레랑 뭐가 차이냐고. 그게 잘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찔레랑 장미랑 차이가 뭔지를 좀 봐봐. 찔레 꽃은. 그것도 가시 있고 찔레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꽃인데? 갑자기 의문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났을 때 확실히 봐야지. 안 그러면 평생 뭔지 모르고 헷갈려. 노래도 알고 뭐도 아는데. 찔레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응? 하얀데. 찔레꽃이 하얘? 찔레꽃이 이제. 근데 그 줄기는? 찔레꽃이 이제. 아까 뭐 같은데? 와. 찔레꽃이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는 핫갈리가 없네? 하얀색이야? 와.
오늘 특이한 평생 살다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야, 진짜. 그래도 요 조그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까 우리 동네랑 여기랑 그래도 뭐가 소득이 있네. 어우, 바람. 오늘은 ASMR 바람 소리. 며칠 전에는 빗소리. 우리 목소리. 들어가. 와, 이 나무도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이렇게 서 있네. 우리 옛날 집에 나무 보러 갑시다. 네? 그, 얼만큼 키 커졌는데. 벌써 몇 년이야, 심은 지가. 10년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가봐야 되겠네. 슬쩍 지나가면서 보고, 거기 누구 사는 집에 가보고, 아, 올해는 그런 거, 그쪽 부분에 한번 다시 딱 한 바퀴 보고, 또 가서 또, 누구지? 까미를 보나? 한번 온대더니 여기까지 안 나타났어. 하, 어, 이 나무 여기서 봐도 엄청 높은데요? 이 키 봐, 이 나무 앞에 키 좀 봐. 우리 집 나무만 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 나무야, 이거 이름은? 메이플이야, 그냥? 네. 이렇게 커져? 이거 봐, 이, 저기, 나무, 이 둘레는 그렇게 안 크잖아. 이 밑에 뿌리가 이 정도 있다는 얘기인가? 잎이 조그만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않은데. 아니, 밑에 뿌리가 저만큼 있어야 이 나무 지탱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나 어디서 들었는데, 땅이 좋고, 어, 수목원. 한국의 어느 수목원, 예? 아주 기름진 땅에 나무가 너무 잘 멋있게 있대. 근데 폭풍 치고 뭐 한번 난리 나더니 다 쓰러졌대. 근데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애들 있잖아요. 척박한 곳에서 자란 애들은 땀 뭐 뿌리를 그냥 어디론가 내려야 지나 사니까 안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어. 그래서 글쎄 나 그거 이야기 보다가 내가 와 진짜 까만 강아지네. 완전 까만채. 저런 강아지 어디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와 수목원에 있는 나무 너무 맛있어서 막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저기서 내려서 저 우편불에 간 거 아니었어? 근데 거기를 왜 내려? 거기 내렸다 다시 탄 거야? 뭐야?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 하, 오늘도 수상한 날씨지만 나는 이제 진짜 이너프 걸었어요. 더 못 걸어요. 어우 한쪽 에? 한쪽 무릎이 뭘 찾고 있나 보다. 계속 가면서 내렸다가 다시 살펴보고 다시 가고. 왜 그래, 근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